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실내 전시장 모습을 살펴볼까요? 가장 큰 실내 전시장 중앙에는 이렇게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 메이커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커튼을 중심으로 양쪽에 두 무대가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정 캐릭터들을 코스튬한 메이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전시장 중간중간 캐릭터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원하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했는지 메이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네요. 병뚜껑으로 만든 특이한 의상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사람 손으로 액션을 취하기도 하는 재미있는 인형들도 있습니다.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해골인데 저에게 너무나도 열심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타워즈의 R2D2도 돌아다니지만 이상한 외계인도 돌아다니는데요. 사실 저 에얼리언이 저의 포켓몬 볼을 훔치러 와서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중간중간 관람객이 체험하는 워크숍이 참 많았는데요. 뜨개질은 물론 옛날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더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오래된 게임기를 가지고 와서 게임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워크숍은 옛날 타자기를 가지고 와서 편지를 쓰는 거였는데요. 오타가 나지 않게 정성 들여 한자 한자 누르는 경험을 저도 참 해보고 싶네요. 그 밖에 입지 않는 티셔츠를 이용해서 장바구니를 만드는 워크숍도 있었고요. 덕테이프로 아이들이 각자 자신만의 지갑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LED는 다크룸에서 한꺼번에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작품이 참 많습니다. 공의 미로찾기가 이뤄지기도 하고요. 커다란 로봇을 손목에 찬 센서로 조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버닝맨에도 나왔던 커다란 진해 로봇이 화려한 불빛과 함께 전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영화 아바타에서 나올 것 같은 촉수가 뻗어있는 나무 의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